전국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천국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는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천국에 일곱 개의 영이 있다고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일곱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 두 번째로 지혜의 영, 세 번째로 총명의 영, 네 번째로 모략의 영, 다섯 번째로 재능의 영, 여섯 번째로 지식의 영, 일곱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의 일곱 가지 모습이 나타나시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서 타 오를 때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일곱 무지개 채색 빛을 내면서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음과 지식과 계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방언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께 더욱더 승복하는 정도에 따라 방언도 한 단계씩 성숙해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몇 단어로 더듬어가는 방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더욱 순복할수록 더듬는 방언은 멈추어지고 분명한 언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4절에서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명확한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방언입니다. 성령님께 더 순복한 삶을 살게 되면 생수의 강이 정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로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들을 소통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언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방언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주시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어눌한 방언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방언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더욱 유창한 언어와 같은 방언으로 바꿔주셔서 기도가 힘있고 쉬워지도록 성령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 안에서 탄식이 터져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영으로 신음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며 강약이 있기도 합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가운데 말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단타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탄식의 방언, 단타 방언에서는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도 몇 개의 단어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힘은 매우 강력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몇 단어만 말한다고 일명 애기 방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능력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더 살펴볼 것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방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은 각기 자기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천국의 언어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언어로 보면 너무 거룩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내 생물들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 하나님 앞에선 내 뿔에서 나는 음성,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헬라어로 음성은 전화 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리, 목소리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다니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모두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선지자 다니엘만 특별하게 그 언어를 해석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언어를 우리 말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의 언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 두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방언의 여섯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이 유익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강건케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참고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로마서 8장 27절, 유다서 1장 20절,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계속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계에서 영적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